네, 안녕하세요. 빨간색입니다. 최근에 공모주를 다시 시작하거나 연초니까 주식을 다시 하는 분들이 늘어나가지고 네, 공모주 시장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네, 질문이 조금 네 자꾸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네 물어보셔가지고 공모주나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는 분들은 증권계좌 명의만으로 1인당 100만 원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네, 어그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죠. 보통 증권계좌 신규 개설만으로 다 주진 않고요. 주요한 증권사들 만든다 그러면은 한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 느낌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계속하는 이벤트들 있죠. 뭐 한투 400불 이벤트라든지, 네, 뭐 삼성증권 100달러 이벤트라든지, 일단 이것만 해도 벌써 60만 원이죠. 그리고 키움증권 개설할 때또 8만 원. 미래 5만 원. 네, 굉장히 많아요. 다시 찾아보면은. SK도 한 9만 원 되고, 하이투자증권도 있고, 하나투자증권도 보통 한 6만 원 정도 항상 있고요. 네, 그러면 이것만 더해도 100만 원 되죠. 네, 부럽죠. 영상이 좀 내용이 많아서 늘어질 수 있으니까 네, 아는 분들은 네, 다 건너뛰고 네, 일단은 계좌 개설이죠. 일단은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성년 자녀는 대면 계좌밖에 안 되죠. 보호자가 법정 대리인이 자녀 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기본 증명서를 갖고 증권사 지점을 내방한다든지 아니면은 네, 은행에 가는 방법이 있죠. 증권사를 가게 되면은 한 증권사당 한 개밖에 못 만드니까 예전에는 은행에 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 가가지고 국민은행 갔었죠. 네, 가서 한열몇 개를 한 번에 만들었었죠. 이게 2021년인가 만들어줬었는데 은행에서 너무 만들어 주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루에 한 개만 만들어줘라. 이 지점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는 본사에서 뭐 지침이 내려온 것 같진 않고 지점마다 그냥 네, 그러니까 먼저 가기 전에 은행에 전화를 하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여러 개 만들 수 없다 그러면 매일매일 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대면 계좌를 은행이나 이런 데 통해서 만들면은 수수료가 높죠. 뭐 은행이 따라서 어디냐 증권사가 또 어디냐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보통 0.01호인가요? 0.15 정도 되죠. 네, 0.015 이게 4배인데 비대면 계좌, 성인 비대면 계좌 온라인으로 만들면은 주식 거래할 때 0.0036인가요? 낮은 데는 그 정도, 0.0040 정도 되고, ETF 같은 경우에 이 증권사마다 다 틀려요. 0.0042인데도 있고, 0.0050%도 있고, 다 틀리죠. 칸투가 ETF가 4이고, KB가 ETF가 50될 거예요. 0.0050. 네. 1억 거래하면은 5천원이라는 뜻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좌를 만들면 되는데 미성년 자녀 계좌는 어쩔 수 없이 그 이벤트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들어도 혜택이 없습니다. 혜택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공모주 용도로 만드는 거고요. 본인 계좌는 네, 은행이나 지점에 가서 만들면은 네, 큰일 나죠. 네, 수수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비대면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신분증이랑 네, 은행 계좌 본인 인증 이런 입금 확인용 은행 계좌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 여기는 키움증권이고요. 이런 식으로 신규 비대면 계좌 개설하면은 네, 4만 원 주고 40달러를 주죠. 보통은 바로 넣어가지고 출금이 가능한 돈을 예전에 줬었는데 현재는 돈을 주면은 거래를 해야지 네, 출금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줍니다. 이런 이벤트 내용들은 이전 영상 있으니까 다 참조하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증권사 계좌를 만들려 보면 20일 비대면 제한이 되는 계좌들이 있죠. 20일 비대면 하나를 만들고 한개 계좌 증권사를 만들고 20영업일 이후에 네, 다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한 번에 많이 만들지 못해요. 네, 다음 표는 각 증권사 공모주 수수료 및 카카오뱅크 개설 여부죠. 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네, 카카오뱅크에서 다 개설이 가능하고요. 카카오뱅크에서 하면은 교보증권은 2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미래에셋은 네, 1만 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미래에셋 타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5만 원이 추가로 주는 이벤트도 있고요. 신한도와 7만 원인가 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NH는 30달러, 네, 카톡 통해서 가면은 뭐 30달러 주는 이벤트,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하나와 KB는 1만 원 정도 주는 이벤트가 카카오뱅크에 있고, 참고로 증권사 공모주 수수료가 나오는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월말 잔고가 네, 3천만 원이 되면은 6개월 동안 네, 증권 공모주 수수료가 무료고요. 가족으로 다 묶을 수가 있는데 그건 지점에 내방을 해야지 네, 신분 그 가족관계 증명서 갖고 내방을 해야지 다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안 되고요. 수수료가 없어지고 한국투자는 IRP 계좌 1원 이상 있으면은 네, 수수료가 발생 안 하고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청약 시 환불금이 없으면은 내 수수료가 발생 안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에는 더 허브죠. 더 허브라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더 허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을 하면은 현대차 증권의 허브죠. HE 네, 허브죠. 한글로 써야겠네요. 갑자기 스펠이 생각이 안 나네. 현대차 증권은 더 허브라고, 네, 현대차에서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같이 가입이 돼 있으면은, 한 개만 더 연결을 하면은, 증권사 수수료가, 그, 공모주 수수료가 발생 안 하죠, 여기도. 네. 그 외에 증권사들은 뭐, 우대나 뭐, 이런 조건이 돼야지, 네, 증권사, 그, 공모주 수수료가 발생을 안 할 테고, 대부분 증권사가 20일 비대면 제한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없는 게 또 몇 개 있고요. 예전에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가입했을 때는 20일 비대면 제한이 없었는데 현재는 제한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계좌가 없어가지고 만들어보진 않았는데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신 내용이고 뭐 이 정도면 공모주 수수료 및 계좌 개설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은 된 것 같은데 참고로 증권사 계좌를 만든 다음에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해외 주식은 꼭 뭔가 이벤트를 주죠. 네, 그걸 꼭 받고 거래해야지 괜히 밑도 끝도 없이 소수점 뭐 3,000원 5,000원 소수점 주식 준다 해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받고 해외 주식 거래하면 안 돼요. 네, 일단은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 해외 주식은. 그 다음에 많이들 물어보는 게 네, 한 개 핸드폰에서 가족 계좌나 자녀 계좌를 다 할 수 있느냐. 네, 다 할 수 있죠. 근데 핸드폰에서는 스마트폰에 공인 인증서를 다 집어넣으면은 다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사실상 하단에 인증센터를 누르고 여기 미래에셋인데 거의 다 증권사마다 거의 다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나 핸드폰에서 간편 인증을 하게 되면은 한 개 스마트폰에서 한 개 계좌밖에 네, 로그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네,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를 눌러서 공인인증서 가족이 내보내기를 통해 가지고 한 개 스마트폰 안에서 한 개 스마트폰에서 두 개 증권사 어플을 띄워놓고 뭐 이렇게 옮길 수도 있죠. 사실상. 근데 이렇게 옮기는 건 좀 불편하니까 저 같은 경우 PC에서 사인코리아 사인코리아를 이용해 가지고 네, 인증서를 복사하죠. PC에 그 증권사용 인증서를 네, 보관을 한 다음에 인증서 관리로 들어가서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를 누르면 되죠. 네. 그래서 PC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보내기를 눌러서 인증서를 선택하고 공인인증번호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표시된 승인번호를 눌러라. 그럼 눌러서 네, 보내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재밌는 건가요? 저한테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삼성증권만이 사인코리아나 다른 데서 삼성증권으로 인증서가 복사가 안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 PC에서 네 PC에서 열어서 인증센터 들어가가지고 삼성증권 어플로 이렇게 보내죠. 그게 저한테만 나타나는 이상현상이지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삼성증권은 삼성 PC에서 삼성증권 PC 웹사이트에서 삼성증권 어플로 보내야 된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수수료는 뭐 공모주를 위해서 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2,000원에서 네, 뭐, 1,500원 정도 붙죠. 뭐, 안 붙는 증권사도 있는데, 아까 저 표에서 그 표를 보고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냈는데, 매도할 때, 그게 0.23%였는데, 올해부터 0.2%로 내렸죠. 0.2% 플러스, 증권거래세 플러스, 주식거래수수료. 자녀일 때는 굉장히 높으니까 자녀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면 안 되고요. 공모주 그냥 청약하는 정도만 써야 되고, 본인도 지점계좌나 내방계좌를 만들면 안 되고, 꼭 비대면을 만들어가지고 수수료가 유관기관 수수료 정도만 내는 정도로 0.0036% 또는 ETF는 조금 비싸요. 0.0042 또는 뭐 50%. 네, 증권사마다 다 틀리니까 대부분 이 정도 수수료가 나온다 그러면은 최저로 받고 있구나.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1억을 거래하면은 3,600원, 4,200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모주 청약 시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이 있는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공모주 예를 들어서 네, 꿈비죠.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이고요. 사실 균등은 예전에 없었어요. 네, 다 비례 배정.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청약하지만 뭐 그런 제도였는데 이게 2021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생겨가지고 일단 전체 일반 배정 물량, 그러니까 전체 꿈비 같은 경우 200만 주 중에 일반 배정을 25% 일반 투자한테 25% 배정했고 최대 30%까지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증권사나 주관사나 그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최대 30%인데 보통 25%를 배정하는데 200만 주 25%니까 50만 주. 그 50만 주 중에 50%를 네, 균등 배정을 보통 합니다. 50% 정도를 균등 배정하는데 그럼 50%라면 25만 주죠. 25만 주를 균등 배정하는데 그걸 균등 배정을 어떻게 하냐? 청약자 수로 그냥 나누는 겁니다. 25만 주면은 청약자 수가 25만 명이다. 그러면은 각 한 주씩 나눠 갖는 거고요. 청약자 수가 50만 명이다.
그러면은 각 0.5주씩 나눠가지는데 0.5주씩 못 주죠. 네, 그러니까는 추첨을 해서 나눠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균등 배정을 50%를 나눠가지는 거고 나머지 비례 배정 25만 주는 많이 낸 순으로 청약 경쟁률이 나오겠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100대 1이다. 청약 경쟁률이 비례 경쟁률이 100대 1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청약하면은 1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주식으로 나누면 주식으로 나눠야겠죠. 이제 돈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1억 청약하면은 100만 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100만 원 일단 배정받고 100만 원을 배정받다는 비례로 100만 원 배정받았으면은 아까 전에 25만 개자 청약했다 그럼 한 주 더 배정을 받겠죠. 그럼 100만 원에 대한 주식수 플러스 한 주. 이게 한 주가 5천 원이었죠. 105천 원을 받겠죠. 그럼 청약을. 네. 따로따로 배정되는 게 아니라 뭐 청약을 하면은 균등은 머릿수대로 나누고 그다음에 비례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을 플러스해서 주는 거죠. 보통 인기 좋은 청약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한 주, 두 주, 만 원에서 한 2, 3만 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고요. 비균등으로는 한 1억 청약했을 때 인기가 좋다 그러면은 10만 원 내외 정도밖에 인기가 좋을 때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처음 균등이 시작했을 때는 조금 비례 청약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그랬죠, 사실. 오히려 뭐 가족 계좌도 다 만들고 중복 청약도 받다 보니까 최근에 중복 청약이 없어졌지만은 받다 보니까 계좌를 말도 안 되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지만은 요즘같이 금리가 올라가지고 돈이 은행에 가 있는 상황에서는 돈이 없어도 균등으로 가족 계좌로 인원수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종목마다 틀리는데 청약을 할 때 최소 수량이 있습니다. 최소 수량. 보통은 최소가 10주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배정이 경쟁률이 많이 안 나가지고 배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나중에 배정해주다 보니까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최소 청약 수량을 뭐 50주, 100주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그거는 청약할 때 투자 설명서를 참조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유튜브 채널을 보고 참조를 하면 되겠죠. 아 그리고 증거금은 자기가 청약하는 금액의 네, 50%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은 50%. 네. 리츠도 일부 종목은 50%인데, 증거금은 그냥 50%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스펙은 내가 10주 청약하겠다. 그럼 2만 원에 비해야겠죠. 한 주당 2천 원이니까. 스펙은 100%다. 증거금이. 그리고 플러스 수수료가 필요한데, 수수료는 나중에 환불할 때 떼간다. 네. 그 다음에 방법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청약을 해야겠죠. 청약을 해야 하는데, 어떤 종목이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네이버에 공모주라 이렇게 검색하면은 네, 공모주 청약 일정이 다 나옵니다. 청약 종료일이 다 나오니까는 종료일이 보통은 청약은 이틀만 받으니까요. 그렇게 청약을 하면 되고 지금이 2월 11일이니까 여기 보면 되죠. 이노지는 끝났고 이제 미래에셋 스펙이 15일까지 청약이 14, 15일 청약을 받을 테고 오아시스도 14, 15일 청약을 받을 테고 16, 17일 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보면 되는데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본다든가 제 채널에 영상들이 증권신고서 이렇게 내용들이 계속 올라가니까는 그 내용을 보면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아니면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서 내 회사를 검색해보면 나오겠죠. 이렇게 검색 뭐 꿈비를 검색해볼 제이오를 검색해볼까요? 제이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에 보면 투자 설명서 이런 걸 올려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고 내 네, 복잡하니까는 네 적응하기에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영상으로 요점 정리 해드리는 영상들을 네,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공모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전, 길게는 한 달 전, 짧게는 한 2주 전에는 다 올라가니까 네, 그거 보고 참조하면 됩니다. 네. 공모가는 공모 청약일 전, 한 2, 3거래일 전에 수요 예측을 하죠.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기관들이 이건 얼마에 합시다 하고 서로 합의를 봅니다. 합의를 보는데 정하는 건 어차피 증권사나 그 해당 종목에서 종목, 회사, 결정권자가 증권사랑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죠. 26일, 27일 공모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청약일 바로 전일, 전 영업일에 네, 보통은 공모가 얼마나 합시다 이렇게 하고 네,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고 경쟁률이 몇대몇 나왔습니다. 그럼 보통 경쟁률이 1000 넘어가면은 좋은 거고요. 뭐 200, 300, 100 언더면은 나쁜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보고 청약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이 틀리고 분위기가 틀리니까 네, 관련 정보를 영상을 통해서 네. 그건 좀 열심히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청약을 하면은, 네, 공모 청약일이 2월 1일이었는데, 돈은 네, 2월 3일 날 돌려줍니다. 2월 3일 날 돌려주고, 주식은 상장일 날 2월 9일이죠. 그럼 2월 9일 아침에, 아침 한 7시 정도면은 자기 주식 계좌에 네,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9시부터 네, 거래를 하면 되겠죠. 청약은 참고로 보통 아침 8시부터 오후 16시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요.
뭐 10시부터 16시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증권사마다 그때그때 공시하는 게 조금 틀리니까, 그냥 뭐, 장 시작했을 때는 청약하면 되는구나. 이틀 동안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리츠는 좀, 리츠도 있는데, 리츠는 조금 3영업일 정도 맞죠? 네. 근데 작년에는 리츠가 인기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틀만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사 이벤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좌 개설하면서 여러 가지 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몇만 원에서부터 몇십만 원까지. 증권사마다 다 틀리니까 그걸 안 준다 그러면 일단 좀 찾아보고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해당하는 증권사 내 이벤트 페이지에 웬만하면 다 올라오고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카카오나 토스증권이나 아니면 카카오페이나 이런 데서 연계해서 들어가면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 이 영상에 담으려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고, 꼭 필요한 증권사 위주로 먼저 만들고요. 한 트는 이런 식으로 뱅키스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가 있죠. 신규 계좌 개설만 해도 국내 주식 한주 수수료 우대 혜택 받아가고, 카카오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1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뭐 신규 계좌 개설하면은 국내 주식 한줄 주는데 코스 201한줄 주는 거죠. 뱅키스 계좌. 뱅키스 계좌는 온라인 계좌나 뜻이고, 코스피 200 중에 추첨해서 지급한다. 코스피 200이니까는 뭐 1000원짜리 만원 언더는 별로 없을 테고, 보통 한 만원에서 2만원 사이 주고요. 이렇게 한투증권 해외 주식 거래하면 420불 받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뭐 수수료 매겨서 수수료 우대 받아서 거래하면 400불 거의 다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50만원 가까이 되는 거고, 사실상 한투 신규라면은 뱅키스 해외 주식 최대 6주 지급 이벤트, 작년부터 쭉 했었는데 2월달에 새로 뭐 그냥 나왔고요. 안 하다가 추첨인데, 근데 신규 계좌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당첨 확률이 의외로 높아요, 사실이요. 네, 거래 금액 1억 원인데 이게 그 미국 거래 한투 해외 주식 수수료, 신규 수수료 우대를 받아가지고 SECP만 내는 정도로 해가지고 1억 거래도 2천 얼마밖에 안 나오죠. 뭐 이것저것 거래 손실 해도 몇천 원 정도 내고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일주마다 100명, 100명, 100명인데 신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가 있다 그러면은 해서 약간 도박인데, 그러나 도박은 아니에요, 사실이요. 굉장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외로. 네. 마지막에는 5억 거래하면은 100명 대상으로 248달러를 주죠. 네, 제세공과금. 한국 투자 부담이죠. 네, 22%. 만약에 자기 소득세 신고가 8천만 원, 8,800만 원이니까 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제세공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키움증권 4만 원 40달러, 아까 봤던 뭐 그런 이벤트도 있고, 뭐 주식 공기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죠. 뭐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5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움직이면은. 그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최대 5만 원 신규 계좌 개설 받는 게 있죠. 이게 카카오 들어가면 1만 원 추가를 해서 총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최초 계좌 개설하면 2만 원을 주고, 해외 100만 원 이상 매수하면 3만 원을 주고, 그럼 5만 원이죠. 해외 100만 원 이상 매수. 꿀이죠. 네. 뭐 처음 주식하는 입장에서 100만 원 해가지고 3만 원이면 3% 손해나면 어떡해? 3% 금방 손해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당연히.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여긴 네이버 페이고요. 네이버 페이에서도 네, 이런 증권사 개설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 타고 들어가면 1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고, SK 증권도 네, 8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뭐 어떤 증권사는 써 있는 것만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데는 좀 받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사실상. 뭐 이베스트도 27,000원 이런 것도 있고. 네, 하나는 네, 없네요. 하나는 개별 증권사에 들어가면 나올 테고요. 참고로 네, 2월달 내 네, 공모주 일정이죠. 네, 보면은 네, 오아시스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요. 제가 만약에 일단은 오아시스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스위치 결과를 나온 거 보고, 예, 3500원이 밴드 하단인데, 희망고가 저 아래쪽에서 만원, 2만원대 안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청약의 메리트가 조금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은 NH투자증권을 만들어야 되고, 스펙은 건너뛰어도 되고요. 이런 건다 스펙이에요. 2000원짜리 이런 건다 스펙이니까 이런 거 건너뛰고 신규라면은, 네, 삼성 스펙은 건너뛰면 안 되죠. 네, 이것도 스펙인데 삼성 스펙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계좌가 처음 아무것도 없다, NH랑 삼성을 만들어야 된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되죠. 네, 수요일치 결과를 보고 공모가를 보고 청약할지 말지 결정을 했다 그러면 NH 투자를 만들든가,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삼성을 만들면 되고, 20일 비대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20일 비대면 제한이 없나요? 없었나?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없다면 삼성 만들고 네, 오아시스 청약할 거라면 NH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될 거는
바이오 인프라는 네, 일단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네, 길어져가지고 영상이 좀 잘렸고요. 하여간 일단은 삼성은 20일 제한이 없었을 거예요. 네, 없었고, 없었다 그러면 삼성 스펙 먼저 만들고, 삼성 제품 만들고, 그 다음에 NH 생각하면 NH를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고, 뭐, 나노팀이나, 네, 이 정도 만들면 되겠네요. 뭐, 20일 비대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좌를 한 번에 다 만들 수 없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각종 이벤트들은,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보통 한 5만 원 이상 계좌를 만드는데 준다.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다. 네,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네, 계좌 개설을 진행하면 될 듯합니다. 네.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면은, 정리를 해서 또한 번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렸죠. 네, 뭐 떠먹여주는 방송은 아니고, 네,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추후에 영상들을 보면은, 떠먹여주는, 네, 영상들도 나가니까, 네, 그거 보고, 그때그때 알아서 잘 필요한 거를 얻어가면 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